다른 이슈, 김민재. 아, 이날 또 명단 제외였어요. 그게 뭐 중국에서 이제 뭐 베이징에서 뭐 뜨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 평가전에서 손발을 맞춰볼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아,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지금. 그렇죠. 김민재는 지금 뭐 아시아에서 뭐 최고의 레벨을 달리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일단은 뽑혔지만 게임을 못 뛰고 있는다는 거에는 좀 우리의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포르투로 이적을 하려고 추진 중인데, 뭐그 전에 뭐 유벤투스도 있었고 갈라타사라이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포르투가 제일 근접한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포르투에서 올림픽 출전은 허용할 수 없다.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나가야 된다. 지금 그게 지금 아직 좀 협의가 안된 상태고. 사실 또 지금 소속팀은 베이징과는이잖아요. 그렇죠. 베이징과는 지금 이제 김민재를 지금 보내줘야 이적료를 이적료를 받을 수가 받으니. 있는데, 이번에 여름에 못 가면은 뭐 이제 이적 양푼 없이 그렇죠. 이제 보내야 되는 뭐 FA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보내고 싶긴 한가 봐. 근데 지금 뭐 프로투랑 개인이 뭐 이런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베이징과는 그러면 평가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평가전 뛰지 말라. 지금 그런 상황. 그리고 굉장히 뭐좀 얽히고 설키고 여러 지금 이 뭐냐 이 카운터 파트들이 되게 좀 저렇게 지금 좀 그런 상황, 애매한 상황인데, 선수 입장은 확고한 것 같고 올림픽 나가겠다. 근데 이제 포르투에서는 우리 팀에 올라면 우리가 영입하기 위한 조건은 또 빨리 합류하는 거다. 뭐좀 그런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평가전 때못뛴 거, 그리고 본선 우리가 진출하기 전까지, 본선에 이제 그 도쿄에 가서도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첫 게임 기준으로 오늘 딱 일주일 남았어요. 네. 일주일 남은 이 상황에서 지금 손발로 한 번도 공식 경기에서 못 봤다는 게 조금 우리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고 되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것 같고, 지금 뭐 김민재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정태호과 파트너를 이뤄서 지금 센터백을 할것 같은데, 두 선수가 또 이제 공식 경기에서 또 호흡을 맞춰본 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팀 안에서 그런 부분들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또 수비수 출신 입장에서 요런 상황, 정태욱 입장에 생각했을 때, 내 짝이 지금 김재호가 될지, 뭐, 김민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선수들 사이에 그 장단점이 다 있고,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진짜 김재호, 정태호, 김민재 이상 이상민까지. 민까지 네 명은 충분히 본인들끼리 훈련을 하면서도 맞출 수 있어요. 김재호, 정태호 선수는 대구에 어차피 같이 있었고, 그치. 그 이상민도 계속 올림픽 멤버에서 계속 주장을 하면서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잘 해왔고, 여기에 김민재 선수 하나 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김민재 선수는 누가 봐도 탈 아시아급이야. 이렇게 네 명을 누가 세우든, 이네 명은 합은, 저는 누가 뛰든 합은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연습할 때 넷이서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다만 우리들이 걱정하는 거는 평가전도 뭐 진짜 제대로 된 연습 게임 한번 안 뛰고, 예선 평가전도 안 뛰고 이게 나가도 되느냐가 예선 뭐 걱정일 수도 있는데, 이제 수비 입장으로 봤을 때이네 명은 누가 뛰든 솔직히 문제 없는, 그리고 지금 문제 없도록 본인들의 컨디션을 맞춰 놓았을 거고, 수비 입장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만 지금 김민재 선수가 더 늦춰지는 것보다 좀더 빠르게 결정을 좀 내주는 게이 나머지 김재호, 정태욱, 이상민 선수한테도 좀더 빠르게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주는 게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뭐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못 간다, 안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와일드카드 없이 와일드카드 두 명으로 그냥 본선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 선수 와일드카드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풀에 있었던 박지수라든지 이런 선수를 또 데려갈 수도 있는 건데, 박지수 선수가 사실 지금 김천 상무에 입대를 해서 기초 군사 훈련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보통 이제 군사 훈련 뭐 상무 갔다 와봐서 알지만, 군사 훈련 갔다가 다시 몸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도쿄로 갈수 있을 것인가? 아, 그런 부분들 되게 지금 의문점도 많고. 제가 봤을 땐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올림픽에 못 나가면은 와일드카드를 다시 한번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이게 중앙 수비에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세 명으로. 예, 네, 그냥 원조제도 있고 하니까. 예, 네, 김재우, 정태욱, 이상민 셋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지수 선수는 지금 군사훈련 저도 다녀왔지만은 축구화를 신은 지가 오래됐어요. 군화랑 축구화는 엄청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박지수는 같은 가족이지만 네, 어쩔 수 없어. 이때 열애를 시켜야 돼요. 몸을 이 시간 지금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많은데 네.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태호, 김재우, 이상민이 셋이서 충분히 발에 맞춰있고 팀을 위해서 이제 희생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셋으로 또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아야 지금 민재형 가는 거 안 가는 거 막 그러다가 못 갈 수도 있나 못 갈 수도 있나 하다가 만약에 민재 김민재가 가 기르면 이세 선수 또 탄력 받거든요. 와 우리 할 수 있어 팀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도 같아요. 네, 일단은 아, 못 가나 그 생각으로 잠깐 있다가 간다 그러면 이제 팀 전체 탄력 받을 거. 와 우리 민재 간대 민재형 간대 그 분위기로 가가지고 또 좋은 분위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못 가더라도 저는 박지수 선수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또 기간이 짧고. 네. 그리고 이 포지션에 박지수 선수가 아니어도 다른 선수가 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공격을 썼으면 공격에 넣겠지. 저는 그래도 네.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 또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